우리 태주님은요, 자수성가라는 사주팔자야. 네. 자수성가. 뭐, 부모님의, 뭐, 도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신 데까지 사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읽어서, 읽어나가는 사주팔자고, 네. 원래는 기술을 먹고 살으라는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현장직이어도 전문 현장직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몸을 좀 또, 많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또 태어나셔야지 그러니까 역마살이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많이 돌아다녀야지 덜 아픈 사주고 뭐 기술을 먹고 살면 금형이 됐든지 어떤 특수한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어? 원래 사주 팔자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사주 팔자다 그러시고 본인은 항상 외로워요. 네. 외롭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항상 외로움이 찾아드는 시기가 있어요. 네. 네? 이게 금전적인 게 됐던, 생활적인 면이 됐던, 항상 내가 외로움을 조금 많이 타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끔 한 번씩 좀 많이 하시나 봐. 어? 네.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간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면 내 생각 정리가 돼야지 일상생활을 조금 해나갈 수 있으신 분이고, 또 집에 들어가 있을 때도 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테레비를 멍하니 보고 있는다든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네. 어때?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한 번씩 가지면 사모님이 싫어하겠죠? 싫한다기 보다는.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네. 이게 같이 좀 가사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네.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나만의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네. 단 30분이라도 좀 가져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게임이 됐던, TV 신청이 됐던, 아니, 원선 보기가 됐던, 음악을 듣는 시간이든, 본인 시간이 좀 필요해야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 일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대주님이, 그렇게 막 풀려나가는 형국은 아니에요. 좀 답답하시다 그러시고 네. 또 문서 이동수도 있으셔서 이사를 간다거나 변동하는 이동수도 올해부터 지금 들으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집에 아파트가 네. 재건축 얘기가 나오긴 한데 네. 그것 때문에 그런가? 올해부터 지금 그 운이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변동 이동수가 조금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변동할 일이 분명히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런 화답 같은 연락이 조금 본인이 좀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이런 시세를 알아보고 다니거나 잠깐 어디에 머물렀다가 다시 전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운기는 지금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조금 되실 것 같고.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나쁜 쪽은 아니에요. 좋은 쪽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쪽은 아니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네. 삼재 같은 게 들면 되게 힘드시나 봐. 다른 분보다. 그래요? 예, 예, 예. 본인이 36, 38 때 되게 힘들었었다 그런다고. 네. 이전 삼재가 네. 만만치 않게 35 막 이때 있죠. 네. 이때가 되게 힘드셨나 보다고. 예, 네, 넘겨왔어요. 네? 힘들게 오긴 왔어요. 다 제 잘못이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해도 뭐 빌려준 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조금 놓이고 하는 일도 그때부터 좀 터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기사회생 한 거는 지금 조금 있어요. 그나마 조금 편안해지긴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나마 한숨 돌렸다고요. 네. 그리고 사모님은 지금 몇 살이세요? 저부터 갑이에요. 갑이에요. 네. 많이 싸우실 거예요. 네, 안 그래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싸우시긴 할 거라고. 그래도 사모님이 본인보다 조금 체격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조금 키는 비슷한데 네, 체격이 조금 네. 이렇게 있다고 해요. 얘 낳고서 좀 많이 체격이 그래서 성질이 조금 우락부락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성격이 좀 있으신 분이야. 네. 얌전하신 분은 전형적인 여자 스타일 분은 아니라서 네. 기고 아니고가 조금 확고하고 그래도 두 분이 가정 이끌어 갈 때는요 좀 잘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모님 지금 집에서 노세요? 네, 집에 있어요. 몸이 관절염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병원 다니고 하거든요. 좀 체격 있으시다고 체중을 네. 조금 빼면 좀 괜찮을 텐데 그걸 잘 못 하시네. 예. 그쵸. 예. 많이, 이렇게 배가 좀 많이 났어요. 예. 미안해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이 조금, 이렇게 좀 체격이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 사모님이 체격이 조금
그래서 잔짜증이 조금 많아요. 이게 확 꺼졌다가 확 올랐다가 확 꺼지는 시간이 조금 있고. 근데 사모님 좀 많이 아프실 것 같다. 그거 아니 그거 관절염 아니거라도 네. 혈압이랑 이런 거 있죠. 당뇨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성 질환이랑 이런 게 조금 신호가 조금 오기 시작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이라 그러죠. 이게 네. 조금 빨리 오실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라서 좀 체중을 조금 빼시는 게 좀 좋고. 근데 여기는요, 이 가정은요, 대주님 네. 큰 돈을 막 벌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네. 대박 없네 이제. 그게 아니죠. 사람마다 네. 타고난 사주팔자가 달라서 네. 그릇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것도 노력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원 사이즈를 어떻게 바꾸지는 못해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박 여기에서 갑자기 요거를 바라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가 조금씩 늘펴가는 형국이고 내가 왜 외벌이 하냐고 물어봤냐면 사모님 집에서 우냐고 얘기를 물어봤냐면 예. 혼자 애쓰시고 계셔서 어? 예. 혼자 그래도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내, 제 눈에 아주 땀 찍찍 흘리면서 예.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사고 수도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같은데 물건 내리고 예. 하고 막 움직임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나는 처음 택배한 줄 알았어요. 그럼 비슷한 거죠. 네. 막 이렇게 싣고 나르고 싣고 나르고 이 예. 작업을 계속 하나 봐. 예. 또 부지런도 떨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차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일찍 출발하세요. 네 새벽 그죠? 6시 그래서 그 새벽길에 조금 조심하, 비 오는 날이나 안개가 많이 낀 날 예. 이런 날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예. 피곤이 누적이 돼 있어요 본인이. 예? 예. 그리고 돈이 뭉텅이 돈이 한 번씩 나가요.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모아두면 이게 촉촉촉 쌓아야 되는 돈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나 봐요. 빚 있으세요? 빚은 없는데 네.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가는 돈이 없는 요즘에는 잠잠해. 요즘에는 잠잠해.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뭉텅이 돈이 이렇게 있다가 한 번 생각지 않는 돈이 한 번씩 이렇게 지출이 좀 나가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 벌고 본인 혼자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힘드시다 그래. 본인이 돈 관리하고 내가 안 써야지 첫째 되고 또 본인 돈 관리하시죠. 돈은 그냥 아예 그냥 사모님한테 예, 통장 통장으로 들어가고 예, 어쨌든 제가 관리를 못하니까 아예 그냥 못하니까 예. 어쨌든 간에 혼자 일 많이 쓰셔 지금. 근데 궁금하신 거 우리 아들놈이 이거 재수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시험 작년 점수 안 났다고. 몇 살이에요? 안 된다고 다시 시험. 나이만. 20살. 02년생. 예. 02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시험 보면 어떻게 괜찮나 싶어서. 근데 얘 공부 많이 안 했는데. 공부 많이 안 했어요? 네. 맨날 저기서 가는데 뭐 독서실? 어? 독서실이라고 하는데 독서실 간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긴 하죠. 오래 앉아있다고 그게 다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봐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올 때 있어요. 네.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어디 과 들어가시려고 무슨 학교 무슨 과 무슨 학교라고도 딱 저기는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약간 이름 있는 그런 학교로 들어가기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대인지 문과인지 이런 게 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이과였나? 이과? 네. 어느 학교? 그러니까 뭐 생명공학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근데 너무 높게 지원하지 말라 그래요. 아드님 보고. 올해는 자꾸 작년에는 자꾸 부딪혔고 성적 잘 나오지 않았대. 외상보다 네. 잘 나왔어요? 안 나왔다 그래. 안 나왔잖아. 네. 근데 올해는 자꾸 머리에 헛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작년에는 그냥 안 했고요 공부를. 자기가 그러더라고 공부를 안 했다고. 작년에는 아예 안 했고 올해는 책상머리 앉아 있는데
찾고 헛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너무 하향, 이렇게 상,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떨어져요,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약게 조금 낮춰서 해야 되고, 차라리 공대 같은 데 있죠. 뭐 화공과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화공과 가기에는 너무 성적이 안 나와요, 지금. 수학이나 막 이런 게 그다지 나오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조금 하향 지원을 해야지 합격한다는 소리 나와요. 100%는 아니겠지만 네. 내 지금 보기에는 그래. 작년에 나의 공부하지 않았고 올해는 책상머리에 있는데 공부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런다. 근데 대주님 네.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어? 네. 사람이 맨날 대박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 좀 많이 좀 챙겨주셔.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으셔. 서로 그래도 잘 맞을 때는 잘 맞아요. 두 예. 분이서 예. 먹고 살아가기에 가정 이끌어가기에는 그런 거는 박자가 좀 잘 맞는데요. 이렇게 잘 자란 것에 싸워요. 잘 자란 부분에서 싸워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이해하셨죠? 예. 아드님 보고 화이팅 하시라 그러고 집에서 공부하시라 그래요. 도서관 공부 잘 안 될 거예요, 제. 아, 그래요? 예,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이래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팍 자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잠이 자꾸 와. 앉아 있으면 자꾸 잠이 온대요. 응? 잠은 많이 자는데 잠도 많이 자긴 하더라고. 잠이 자꾸 온대요. 아, 그래요? 체력도 좀 딸리고요. 응? 그래서 아드님 보고 이런 기술대학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 아드님 사실은. 기술대학 같은데요? 토목이면 토목. 저 기계공공, 뭐 기계 쪽이면 기계. 이런 쪽도 맞아요. 네. 아무튼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네. 급해요. 가팔라요. 이제 정님 마무리 들어가셔야 돼요. 아드님. 네. 응? 이해하셨죠? 네.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왜? 예? 왜요? 아니, 아니. 아드님 별로 좋게 얘기 안 해줘서? 아니, 그게. 왜요? 네? 왜? 아니, 그냥. 다 끝나신 거죠? 네네네네. 예. 궁금한 그래서... 것도 따로 있으셨어요? 궁금한 거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냥 나가시면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